야, 힘유나. 주워. 뭐? 주우라고. Oh my gosh. 채혜랑 친구 사이가 되면 어떤 기분일까 상상하곤 했었다. 우경아, 난 우경이만 보면 벽을 느껴. 완벽. 아, 진짜? 어, 고마워. 뭐야 이 지랄 파티는. 나리가 주접 뿌리고 싶대. 이건 쟤가 줬어. 근데 쟤 이름이 뭐야? 우경. 야, 장우경. 어, 우경이다. 근데 오나리랑 있다. 하지만 인생은 행복의 수치가 완전해졌을 때 뒤통수를 치더라. 심장 괜찮냐? 개부럽네. 최애랑 장난도 치고. 근데 친목지 이런 거 안 되지 않나? 원래 팬이면 멀리서 지켜봐줘야 예의지. 그건 불공평하잖아. 아, 그런가? 받아? 뭐야? 대박! 이거 신안의 초코초코 아니야? 나 완전 먹고 싶었는데. 인스타에 도배해놓고 모를 줄 알았냐? 봤구나? 저기, 유나야! 안녕? 나 기억나? 뭐야 이건. 나 너랑 중학교 같은 학교였는데 3년 내내 같은 반이었고. 기억 안 나. 나리야, 이따 보자. 아, 소미래랑 양갈래 멍청이는 오늘 못 온대. 어... 나리야, 나도 너랑 점심 같이 먹어도 돼? 나도 유나랑 친해지고 싶어서 너만 맨날 따로 점심 먹는 게 속상했거든. 된다고? 고마워. 난 패스할게. 유나야, 그 시계 찐이야? 립은 뭐 발라? 색깔 너무 이쁘다. 그것도 명품이지. 근데 어떻게 맨날 명품만 사? 부모님이 두 분 다 부자신가? 아니면 아빠가 사다 주시는 건가? 수빈아. 야, 닥치지 좀. 못생긴 게 시끄럽기까지 안 해. 유나야, 우리 조금 예쁘게 말하. 어? 오나래 너 누구 편이야? 어? 편이 어딨어. 그래, 네 친구랑 밥 잘 먹어라. 뭐야?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? 뭐? 그 임유나가 화를 냈다고? 아, 개웃기네. 와, 니네 찐우정 쩐다. 웃을 일이 아니라고요. 근데 그건 뭐냐? 아, 이거? 무선고데기인데 내 애교머리 귀엽지? 컬링이 쩔어부러. 야, 길막하지 마. 우리 나리 손 못 씻고 있잖아. 아, 그래. 됐어. 넌 가만히 있어. 니네 다 같이 쓰는 데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? 야, 짜증난다. 가자. 누나, 나는 진짜 별 뻔했다. 아, 너 왜 그랬어? 우리 반 애들인데. 자, 받아. 괜찮아. 내가 얘기. 그리고 넌 우리랑 다니면 되지. 친구는 세상에 많잖아? 너나 많겠지. 난 노력해야 한다고. 야, 봐라. 파리 졌다. 그래, 다 참아라.
얘들아, 왜 먼저 갔어? 영훈아, 이거 봐봐. 너가 갖고 싶다고 했던 거 세일 떴다? 이따 애들이랑 울령 가자. 야! 야! 이따 울령 갈래? 내가 카푸 쏠게. 좋은데? 아야, 좀 길막 좀 하지 마. 짜증나게. 지가 서미래급이라도 되는 줄 아나 봐. 길막혀.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다. 설마 싶었던 것들이 선명해지는 순간. 야, 오나리. 어? 저 없으면 우리 좋아. 갑자기 뭐냐? 야, 오나리 저 없으면 우리 좋아. 잠깐 찍어 보지. 뭐냐? 아, 꼴 보기 싫어. 잘 뭐하러 보냐, 이거나. 괜찮냐? 딸이야, 나 이거 한 입만 먹으면 안 돼? 먹어. 고마워. 네 거니까 뚜껑에 있는 것만 먹을게. 그래. 신경 안 써도 된다니까. 세상은 넓고 재밌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. 헬로 베이비들. 난 친구들 생긴 게 처음이라 너네랑 싸우면 엄청 울 것 같아. 우리에게 울지 마. 오고 오고. 왔어? 니네한테 물어보면 내 잘못이다. 잘못이야. 시간 지나면 좀 괜찮아지지 않나? 뒷담으로 뭉친 그룹이 오래가는 걸 본 적이 없거든. 그리고 임윤아가 이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. 미래야, 나래가 또 숨을 안 쉬어. 이거 먹어도 돼? 야, 비싼 거 대박 많아. 야, 너 파우치도 이쁘다. 아, 고마워. 지금 바른 립은 뭐야? 응? 그거? 이거? 야, 너무 이쁘다. 진짜 이쁘다. 늦었네? 야, 나리야. 너 유나랑 친한지 몰랐어. 유나가 나 마팔이 줬거든. 틴트도 추천해줬다. 이따 끝나고 사러 가기로 했는데 너도 갈래? 가자. 얘들아, 이따 우리 엽떡 먹으러 같이 가기로 했잖아. 내가 언제? 기억 안 나는데. 야, 내가 그랬냐? 내가 언제 그랬냐? 아, 이제 기억난다. 너 김수빈 맞지? 내 이름 기억하는구나. 어떻게 잊어버리겠어. 계약식 날 뒤트임하고 온 애를. 다 낫지도 않고 등교하는 사람 처음 봤어. 야, 너 뒤트임했냐? 야, 대박이다. 아, 나 뒤트임한 사람 처음 보네. 야, 임윤아! 주워. 뭐? 주우라고. 어긋난 관계를 바로잡기에 이게 맞는 방법일까? 아, 개웃겨. 나 갈게. 나리 이따 보자. 유나 잘 가. 응. 야, 페북에 올려야겠다. 잠깐만. 지금 보자. 화낼 건 빨리 내든가. 유나야. 뭐? 고마워. 근데 나 때문에 괜히 그러지는 마. 괜히 애들이 너 안 지켜보면 어떡해. 상관없는데. 난 너만 있으면 되니까. 넌 아직도 내가 어려워?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솔직히 지금의 평화를 깨뜨리고 싶지 않다.
아니야. 이제 들어가자. 수업 시작했겠다. 야, 떡볶이 콜? 아, 뭔 떡볶이야. 아, 왜? 얘들아, 우리 같이 앉아. 싫은데? 뭐냐? 나리야! 어? 이거 뭐 써서 내면 돼? 아, 뒤틀 존나 시끄럽네. 유나의 권력으로 얻어낸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? 미안한데 나 조언이 저기 있어서 좀 비켜주라. 갑자기? 뭐냐? 오해없네. 여기 앉아도 돼? 그러던가. 그래서 정국영 실제로는 어떻디? 야, 전잘 설레서 백보스다 얼른 됐잖아. 역시 센터는 다르네. 친구 관계는 동등한 선에 서 있을 때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 같다. 잘생겼지? 그치? 진짜 반하겠다니까. 아, 근데 나리야, 너 임선지 너무 믿지 마. 걔가 나랑 같은 중학교 나왔는데 내가 직접 봤거든. 내 친구 남친 뺏는 거. 에이, 설마. 그럴 수 있겠다. 응. 아, 진혁아, 응. 너는 동아리 어디 될 거야? 난 뜨개질부.